시간에는 상부타령, 진국명산을 배워볼게요. 상부타령은 네, 뭐, 그 경기민요 중에 대표적인 민요로 꼽히는 곡이고요. 무당의 소리에서 유래된 곳이라 그래요. 창부. 창부는 무당의 남편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무가에서 처음에 했는데 점차적으로 세상에 퍼지면서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고, 보통 이제 민요가 매기고 받는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 창부타령은 그냥 독창으로 한 절씩 이렇게 기교를 부리면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예요.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삭출 금부용은 서색은 반공 응상거리요 숙기는 종령 추린걸하니 만만세지 금탕이라 태평연월 좋은 시절 전조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 해는 나의 감회를 도드는 듯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나가는데 진국명산은 나라의 운수가 달렸다는 서울의 이제 뒤쪽에 있는 산을 진국명산이라고 불렀고요. 만장봉은 아주 높은 산 봉우리를 만장봉이라고 하고 청천삭출은 깎은 듯 아주 깎은 듯이 높이 솟아 있는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산 봉우리. 청천삭출 금부용 서색은 반공 이랬는데 서색은 반공 여기는 상서로운 빛으로 공중에 이렇게 서려 있다 이런 응상궐이요 그랬는데 응상궐은 대궐을 상징하는 거고 숙기는 종령 그랬는데 숙기는 영기를 말하는 거고 종령은 영특한 기운이 뭉쳤다 이거야. 그리고 추린걸하니 추린걸은 이제 아주 뛰어난 인재를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 만만세지 금탕이라 여기는 오래도록 견고한 거를 말하는 거고 예, 또 여기 전조사를 꿈꾸는 듯 태평연월 좋은 시절 전조사를 꿈꾸는 듯 여기는 옛날에 이제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아니 아니 울지는 못하리라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삭출 금부용은 서색은 반공 꿈꾸는 듯 유유한
한공상거리요 시작. 서생은 한공상거리요 서생은 한공상거리요 시작. 서생은 한공상거리요 속기는 종념 추린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마녀까지 시작. 인공명산 안장공이 경전삭 출근부요군. 서색은 반공 반공 상거.
그러면 3서부터 끝까지 같이 아니서부터 시작. 아니 아니 돌지는 못하리라. 진공명산 만장봉이 정천사출금부용은 서생은 반공 수고하셨습니다. 창부타령 진공명산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